지금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저기요. 저기요 메이비님. 메이비님 이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스토리 탈출 맵은요, 야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또 이 펭귄 이글루 메이비님의 신작 탈출 맵 상실의 방이라는 맵이에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시작 전 소개글, 주의사항 및 설정 필독. 제작자는 안녕하세요 메이비입니다. 스토리는 메이비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만드신 맵이래요. 위에 그림이 메이비로 보이지 않으신다면 리소스팩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메이비님이 아닌데 이거? 이렇게 생기셨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리소스팩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사기인데. 자 아무튼 볼게요. 책을 다 읽으면 뒤에 있는 발판을 누르래요. 소개글 그리고 주의사항 및 설정. 짠. 일단은 주의사항 및 설정부터 보죠. 해당 맵은 싱글플레이 전용이고요. 멀티는 절대로 하지 말래요. 시야는 12 이상. 엔딩 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게임 모드를 변경하지 마세요. 동봉한 리소스팩을 꼭 적용해달라고 하네요. 맵 안에 특정 구역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진행되는 맵입니다. 혹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특정 아이템을 손에 쥐어보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소개글. 상실의 방은 스토리 진행식 탈출 맵입니다. 진행 중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절대 블럭을 부수면 안 되고요. 이를 어기고 맵을 훼손하여 스토리 진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진행자의 책임이래요. 재미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2차 배포를 금지한다고 해요. 여기 이제 메이비님의 블로그 주소랑 아프리카TV도 있고요. 또 유튜브에 메이비라고 검색을 하시면 펭귄 이글루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뭐 요런거는 넣어놓고 가죠. 자 이게 발판을 밟으면 뿅. 뭐야? 저기요 살려주세요. 됐다. 뭐야? 내 이름은 루틴.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 없는 불쌍한 모태솔로. 내 자신이 무능력하기만 하니 성과가 없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다. 그런 흥미롭지 못한 나날을 작은 해소거리 하나에 매달려 시간을 버리며 살고 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나만의 취미를 즐기고 있었고. 무슨 취미지? 잠시 휴식을 위해 눈을 붙였지만 다시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대체 이 이상한 느낌은 뭐지? 여기가 제 방인가?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닌가? 큐브. 요건 뭐야? 요건 주사위? 이 친구의 취미가 뭘까요? 일단은 얍! 불 켜졌어요. 우와 이거 리소스팩 쩐다. 이거 뭐야? 이거 전화기인가? 인터폰. 우와 이거는 책 같죠? 책? 시리즈물? 야 이게 메이비님의 맵이 이게 신작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퀄리티가 짱짱이야. 이건 뭐야? 야 옷이다 옷. 와 옷장도 있고요. 딴. 아무튼 주인공의 이름은 루틴이에요. 모태솔로고요. 안타깝네. 에이 저는 아니죠. 저는 모태솔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인기남. 일단은 집 주변을 좀 둘러봐야겠죠. 탈출맵의 정석. 관찰을 세밀하게 한다. 여기는 책이 있네요. 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여기도 상자. 여기 있다. 호텔 안내문. 엔타포텔이 있음. 짠. 여기가 호텔인가봐요. 저는 제 집인 줄 알았는데 호텔이네. 호텔. 일단 호텔에 대한 안내를 한번 보죠. 저희 엔타포텔에 방문해주신 투숙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엔타포텔은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반영해드릴 것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엔탑 호텔이래요. 호텔 이름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지? 엔탑 호텔. 특이하군. 여기 보시면은 막 꽃이 붙어있는 액자들이 있고요. 이거 뭐야? 여기 뭐 있어? 이거 이상한 머리랑
여기 상자가 있는데 아직은 못 열어요. 어, 이거는 어, 이거 뭐야? 텔레비전인가? 짠 짠. 일단은 뭐 따로 갈 데가 있나? 어, 여기 여기. 어, 어 뭐야? 문이 잠겨 있다. 분명 잠근 기억은 없는데. 열쇠를 찾아보자. 어, 열쇠를 찾으래요. 어, 좋아 좋아. 열쇠를 찾으면 되는구먼. 이것도 메이비님 탈출 맵은 요런 바닥 같은데 막 상자 숨겨놓는데. 아, 이번엔 좀 다른가? 여긴 없네. 어, 여기도 문 있죠? 짜잔. WC. WC면 화장실인데. 어? 어, 여기 화장실. 와, 이거 호텔이 됐다 좋아. 무슨 화장실이 왜 이렇게 커? 내 방보다 큰데 이거? 자, 여기 오, 여기 상자. 어? 저기요. 어떻게 열어요? 또 요런데 또 이제 버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넌 없네. 요거는 샤워 부스인 것 같고. 여기를 짠. 어, 와, 이거 두루마리 휴지인가봐. 우와, 쩐다. 와, 이게 마인크래프트 머리블럭이죠. 머리블럭을 활용해서 이 두루마기 휴지를 표현을 하셨네. 와, 이게 표현력이 갈수록 장난 아니구먼. 근데 지금 일단 여기는 안 열려요. 여긴 아닌가봐. 열쇠를 찾아서 저거를 여는 건가? 그러면 다른 데 있다는 소린데. 다시 한번 제 방을 잘 살펴보죠. 요런데 또 액자 속에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네. 없어. 아, 메이비님이 컨셉을 바꾸죠. 어, 뭐야? 어, 이거 아까는 메시지 안 떴죠? 아, 이게 그 문에 갔다가 여기를 다시 와야 발동되는 그런 조건인가 봐. 옷걸이에 열쇠가 걸려있다. 하지만 옷걸이가 거치대에서 떨어지질 않아. 일단 돌아다니면서 다른 물건들이라도 찾아보자. 일단 열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근데 이 열쇠를 얻으려면 또 다른 물건을 찾아야 되나봐. 이렇게 순서가 있네요. 오, 오케이. 좋아. 완벽해. 어, 오, 이건 뭐야? 식탁 위에는 음식처럼 보이는 모형이 잔뜩 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거지? 진짜네요? 이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인 줄 알았는데 모형이래요, 모형. 어, 뭐야? 짠, 일단 뭘 찾아야 돼요 지금. 어, 일단, 오, 뭐야? 어? 어? 아까 전에 없었는데 이거? 오, 신기하다. 이거 뭐 깔때기에서 들어왔나? 신문? 땡땡 신문사가 썼대요. 짠. 아, 이게 메이비님이 제가 이 맵 한다 그랬더니 이 상자를 잘 확인하라 그랬어요. 이게 막 신기하네. 책이 자동으로 막 들어가네. 오, 일단 신문. 유명 연예그룹 디모씨와 디모씨? 어, 난가? 왜 하필이면 디모씨네? 어, 디모씨와 친구들 승승장구. 어, 이거 샌드박스인가? 이상한데 이거? 어? 근데 뭐 밑에 내용이 이상하다. 살인사건을 일으킨 범인들 잇따라 실종. 아, 이게 각자 다른 뉴스 꼭지구나. 어, 비리를 감추던 백작 저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실종사건 기승, 이번 주만 5명 실종. 땡땡 유적에서 고대의 유물 발견, 유물 토벌대. 오, 총 5가지의 기사가 있는데 제 생각에 중요한 건 이 실종사건이랑 살인사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쵸? 어, 이것도 중요한가? 비리를 감추던 백작이 저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여기가 혹시 그 저택 아니야? 그 저택을 리모델링해서 이 호텔로 만든 거 아닌가? 갑자기 느낌이 확 오는데. 이거 내 이름은 도난 함정이지 아닌가? 아무튼 오, 신문을 발견했어요. 신기하다. 요거를 자주 열어봐야겠어. 좋아요. 일단은 저 옷걸이.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있다. 우와, 락스통. 이거 엄마가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건데. 어, 락스통을 얻었어요. 어, 여기도 열렸다. 우와, 짠. 녹슨 열쇠. 녹슬어있는 열쇠.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카락들이 막 잔뜩 들어있네요. 머리카락 10개, 11개, 11개, 3개. 와, 이거 뭐 탈모인가? 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어디 열쇠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이 열쇠가 맞는 곳을 찾아볼까? 이 열쇠를 활용해서 문을 열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게임을 시작할 때
아이템. 아! 아, 진짜 깜짝이야. 아이 뭐야 이거? 아이 놀래라. 누군진 모르겠지만 슬슬 이런 장난 그만두라고. 왜 날 호텔에 가둔 거야? 나갈래. 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뭐라고 하죠? 여기 또 상자를 열어보면, 오 여기 있다. 오 책. 리 페이플라우의 이론 1권. 이게 뭐야? 리 페이플라우의 이론? 한번 읽어보죠. 짠. 유명한 저작가인 리 페이플라우는 평생을 인간의 삶과 죽음, 환생에 관하여 연구해왔다. 그는 360년이란 기나긴 삶을 살고는 어느덧 갑자기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다. 되게 오래 살았네요. 장수했다는 사실 빼고는 평범했을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 하나의 이론을 공개했다. 오 신기하다. 뭔가 미스테리한 사건의 전조 느낌이 나는데? 이론이라. 리 페이플라우의 이론. 오징어는 오래 산다. 막 이런 거 아니야? 어? 못생길수록 오래 사는 신비한 지구의 생태계. 이런 거 아닌가? 짠. 일단은 얻은 책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 또 생겼나? 생겼나? 안 생겼네. 일단 이거는 녹슨 열쇠랑 락스통을 얻었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되죠? 어? 여기 다시 가면 어? 안 되네? 짠. 이 열쇠가 맞는 곳이 있을 텐데? 어어 여기 있다. 오 막 돌아다니니까 메시지가 뜨네. 붙박이 냉장고. 아까는 분명 열 수 없었는데 붙박이 냉장고가 이건가? 오 열렸다. 오 쪼로. 짠. 여기는 번호가 적힌 종이. 이상한 번호가 적혀있대요. 무슨 번호일까? 여기는 썩은 고기. 썩은 내가 진동한다. 썩은 내가 진동한대요. 여기 호퍼에는 여기도 썩은 고기. 뭐야? 일단 메시지도 또 떴죠. 익숙한 향기가 난다. 냉장고 안에 종이가 있잖아. 의미를 알 수 없는 번호가 적혀있다. 전화번호인가? 그러고 보니 여기 전화가 있었던가. 아 그래 분명 침대가 있던 방에서 점점. 아 맞아요, 침대가 있던 방에 전화기가 걸려있었죠. 인터폴 같은 거. 그쵸? 짠. 일단은 전화기로 한번 가보죠. 요거를 들고 딴. 오 전. 오 소리 난다. 전화가 있어. 신호가 가고 있지만 프론트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오 땡땡땡땡땡땡땡. 지금 긴급 전화로 바깥과 연락을 취하는 것 같아요. 따르르릉. 저기요. 오 받았다. 오? 여보세요? 점점 점점. 이봐요, 나 좀 도와줘요. 호텔 안에 사람이 있다고요. 점점. 아무 말도 안 해. 제기랄,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거야? 여기 내 말 안 들려? 이 뭐야? 뭐야 너? 뭐지? 그래 너구나. 이 나쁜 놈, 날 이 방에 가둔 게 너지? 원하는 게 뭐야? 날 어서 내보내줘.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너의 죽음이다. 죽음의 데스. 나는 순간적으로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 이게 당황해서 막 깜짝 놀라서 막 주저앉아 있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대요. 오, 다시 침대에서 일어났죠? 짠, 다시 전화. 아, 안 되네? 와, 뭐야? 아니, 지금 의문의 사나이가 여자일 수도 있나? 저를 이 호텔에 가둬놓고, 어? 자기가 원하는 건 제가 죽는 거래요. 뭐지 잔인한 친구는? 일단은 이 열쇠가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 또 책을 한번 봐야겠다. 또 여기 있다. 오, 리 페이플라우의 이론 2권. 와, 이게
장면이 반복되면서 이 뭐지? 이 책장에 책이 막 새로운 게 들어가네요. 신기하다. 짠. 이게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리 페이플라우의 이론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영혼은 모든 행성이 태양과 일직선이 되는 때 우주에서 생성되며 반쪽으로 나뉘고 그것은 각자 시공간을 넘어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 이것도 무슨 얘기야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막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반쪽이 된 영혼은 본능적으로 남은 반쪽 영혼을 찾아 영혼을 빼앗도록 되어 있지만 두 영혼이 시공간을 넘어서 존재한다면 본능이 억제된다. 오, 되게 신기한 이론이네. 막 영혼이 시공간을 넘어서 막 따로 존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반쪽과 반쪽이 존재를 하는데 그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반쪽으로 나뉘면 다른 반쪽을 찾아서 막 빼앗도록 되어 있대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번 이따가 3권 4권도 생기면 또 파악해보죠. 짠, 요거 일단 요거 이렇게 책은 넣어놓고 요 열쇠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여기 잘 돌아다녀보자. 여기 막 요런데 돌아다니면 뭐야. 창밖은 온통 새까맣다. 마치 다른 세상인 것 같아. 아, 여기가 지금 창문 밖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 돌아다녀보자. 우와, 갑자기 다른 아이템이 생겼어요. 빙초산, 식초의 10배에 해당한다는 산성물질. 오, 이거는 뭐지? 아직도 썩은 고기 있고요. 빙초산 같은 게 있었군. 번호가 적혀있던 종이 때문에 신경을 못 썼던 모양이다. 아닌데 아까 분명 없었는데? 이거라면 아까 얻었던 열쇠의 녹을 떼어낼 수 있을 거야. 개수대에서 사용해보자. 오, 아, 이거 이 빙초산이랑 이 녹슨 열쇠를 이 개수대로 가져가면 짠. 오, 됐다. 오, 열쇠를 개수대에 둔 채 오, 빙초산을 쏟아보자. 지금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저기요. 저기요 메이비님 이거. 나 깜짝이야. 와, 열쇠에 붙어있던 녹이 떨어졌어요. 깜짝이야. 녹이 떨어진 열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디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안 열렸던 게 이거였나? 짠. 맞다. 이걸로 여긴가? 여기. 아닌가? 아니네. 이 열쇠로 어디에 잠금을 해제해야 되는 거지? 잘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돼요. 됐다. 오케이. 이 열쇠는 여기에 맞는 것 같아. 짠. 상자는 잠겨 있고요. 뭐야? 열긴 열었는데. 아, 이게 카메라야? 뭐야 이건? 카메라? 날 가둬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가? 관음증인가? 분명 아까 전화를 받은 그 녀석이겠지. 나쁜 자식. 이곳에서 나가기만 한다면 쳐 부숴주겠어. 어쩌러? 일단은 이 호텔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여기 또 열어봐야지. 3권? 와, 쩐다. 되게 신기하다. 책이 막 자동으로 들어가네. 아까 전에 봤던 이 리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 페이플라우의 이론 3권 읽어볼게요. 만약 한쪽의 영혼이 육체를 잃는다면 그것은 시공간을 넘어 다른 영혼에게 스스로 찾아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 영혼을 갖고 있는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은 다시 우주로 돌아가 재탄생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 뭔가 이게 환생이나 뭐 무한한 생명 뭐 그런 내용인가? 되게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한쪽의 영혼이 육체를 잃으면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그 반쪽짜리 영혼이겠죠? 2편의 내용을 유추해보자면 그 반쪽짜리 영혼에게 스스로 찾아가게 된대요. 와, 영혼에 대한 이야기. 미스테리하구먼. 짠. 오케이. 3권까지 읽었고요. 이제 또 아이, 놀래라. 이거 뭐야? 아이, 시끄러워. 아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여기 철사 뭐야 이거? 철사?
뭐지? 갑자기 여기 있던 TV가 켜졌다가 꺼졌거든요? 근데 오 철사! 오 나이스! 철사 먹었어요? 와, 이 철사는 또 어디다 쓰는 거지? 아 여기 이거 오 이거라면 잠겨있는 상자 정도는 열 수 있을 것 같아. 짜잔. 창고를 열었더니 낡은 라이터가 들어있네요.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라이터. 그리고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손가락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어? 이게 합치면 18개인데 적어도 한 명분 이상인데? 한 명 다 잘랐다고 그래도 10개인데 이게 적어도 두 명 이상은 손가락을 이렇게 자른 거야 이거? 이게 진짜 손가락 아니겠죠? 설마?